CA 22할 차례죠? CA 22에서는 뭐 배웠나요? 뭐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물건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se your gloves? 그렇죠. Are these 어떻게 써요? THESE. Are these your gloves 어떻게 써요? Okay, 원래 glove 하면 장갑인데 여기에 이런 거 붙이니까 장갑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장갑이란 단어 끝에 S를 붙여서 여럿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는데요. This 하고 That 하고 These 하고 Those. 오케이, This의 뜻은 뭐예요? 이것, That의 뜻은 그것. 이 둘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의 단어로 바꿔 쓸수 있죠? is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개이기 때문에. 근데 this하고 that 차이점은 this는 어디에 있는 거고 that은 멀리 있는 거. 그러면 these의 뜻은 뭐예요? 이것들. those의 뜻은 뭐겠어요?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에이 무슨 뜻이길래? 그것들, 그들이라는 뜻인데, 데이로 바꿔 쓸수 있다. 왜냐하면, 얘들은, 디즈나 도즈는 왜 데이로 바꿔 쓸수 있어요? 여러 개니까. 차이점은, 디즈는 어디에 있는 거고, 도즈는, 맞습니까? 이런 뜻이면 멀리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두 개의 물건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전에 배웠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뺐다 다시 꼽아보세요. 글러브 쓰니까 여럿이고 여럿이니까 얘가 뭐로 바뀌고 디즈로 바뀌고 디즈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름씨인데요. 이름씨 여럿일 때는 끝에 S나 ES를 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양말 두 개죠. 신발 두 개죠. 바지. 바지는 가랭이가 두 개죠. 그래서 끝에다가 팬츠예요, 바지. S를 붙이죠. 여럿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물어봤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my gloves. 그래, 그것들은 내 양말. 그래, 믿겼을까요? 그래, 그것들은 나의 장갑이다. 있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 여기서는 이다예요, 있다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묻는 말이니까 이니 된 거고, 얘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다. 그것들은 내 장갑들이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이거 대신 왔다고 하면 틀리죠. 이것들은 내 장갑들이다. 디즈 대신에 디즈는 여러 개니까 한번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것들은 너의 양말들이니? Are these your socks 어떻게 써요? socks? Are these your socks?
물어봤더니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맞으니까 뭐래 그래요? Yes, they are. They are my socks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들은 내 양말이다. 그렇습니까? Yes, they are my socks. 그 다음에,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그 다음, 이것들은 네 바지니? I your pants 어떻게 써요? Your pants? 네, 이것들 네 바지니? 하고 Are these your pants?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라서 No, They aren't Okay, they aren't 내 생일때만 My pants. They aren't my pants는 무슨 뜻이에요? My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이게 그것인가요? 이게 그것인가요? 이게 그것인가요? 테이가 무슨 뜻이라고 방금 확인했어. 계속해서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시하고 헐과 뭐가 달라요? 아, 똑같습니까? 그럼 그녀는 바지다야? 그녀의 바지다야? 시는 그녀가고요. 헐은 여기서는 이두 가지 뜻 중에 뭐로 쓰인 거예요? 시 팬츠 그녀는 바지입니까? 그것들은 그녀는 바지다 이릅니까? 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헤이 아른트를 이상하게 적어놨네요. 그나저나 헤이 성모가 아른트를 어떻게 적었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 뭐지? 안경 뭐예요? 안경? 아니 난 선생님이 이상한 게 파니스 다뗀 친구가 스펠링은 생각나는데 소리를 못 낸다는 게. 글래시즈나 글래시 그 글래 글래 씨 스이즈 글래시즈 그 다음에 저것들은 뭐예요? 저것 어떻게 써요? THOS 그 다음에 신발들은 뭐예요? 슈즈 슈즈 어떻게 씁니까? SHOES 그러면 이것들은 네 신발들이니? 하고 싶으면 이러면 되겠죠. You는 뭐예요, You는?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